영화 괴물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.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한바탕 떠들썩했는데요. 또 어제는 이 박스 오피스 순위를 놓고 또 한 번 성급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 괴물은 일본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월 2일 개봉작 중 가장 보고 싶은 영화 1위로 뽑혔습니다.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흥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였는데요. 하지만 지난 2일 일본에서 개봉한 괴물이 개봉 첫 주 일본 박스오피스에서 7위를 기록하자 이를 놓고 일각에선 한국 블록버스터의 한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. 네, 흥행을 한다 안 한다 뭐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. 물론 한국에서만큼 흥행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개봉 첫 주만에 흥행 실패다, 뭐 한계다 이런 말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, 흥행을 짚어보기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일본이야 워낙에 이런 괴수 영화에 익숙한 나라다 보니까 괴물이 우리에게만큼 센세이션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만약 일본에서 성공을 못할지라도 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만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.